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제가 좀 몸에 좋은 양게장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재료는 팽이버섯, 파, 그다음에 잘라놓은 파, 양파, 숙주, 고사리를 준비했습니다. 당면도 준비되어 있고요. 양고기는 냄새가 많이 나는 재료이기 때문에 먼저 양고기를 8시간 정도 물에 담그고 담글 때 월계수잎하고 그 다음에 식초 조금만 넣으시면 냄새가 좀 덜해요. 건져서 한번 살짝 한번 끓여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피가 남은 것들은 이렇게 뜨게 돼 있어요. 뜨고 살짝 한 20분 정도면 되겠어요. 20분 해갖고 물에 흐르는 물에 살짝 씻으셔갖고 다시 한 2시간 정도는 삶으셔야 돼요. 한번 건져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다시피 옆구리 살은 살이 없어요. 다리, 어이구, 살이 많이 빠졌네. 그 다음에 비계는 안 드시는 게 좋으니까 빼고요. 제가 다시 손질을 할게요. 뼈가 쏙 빠질 정도로 삶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에 제한을 하시면 좀 힘드니까 한번 찔러보고, 아, 뼈가 잘 빠진다. 이렇게. 이 껍데기는 안 드시는 게 좋으니까 껍데기는 따로 빼고요. 검은 줄이나 이런 거는 빼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게 심줄인데 그 안에 피도 들어 있고 한 150g 정도 해서 일단은 잘 삶긴 거니까 냄비에 집에 냄비에 있으시면 냄비에다 하셔도 되고 이 뚝배기가 되게 오래 보온하기 때문에 먹을 때 끝날 때까지 되게 따뜻해요. 다대기를 만들 거예요. 지금 기름을 모아놔서 이거를 참 육수는 관리를 하실 때 먼저 찌꺼기 다 건지시고 그 다음에 유리 그릇이나 부어놨다가 식으면 냉장고에 넣어도 되고 냉동실에 넣어놔도 돼요. 일단은 먼저 마늘 향을 천천히 정성껏 이렇게 하고 브라운 색깔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갈색이 나올 때까지 계속 저어주세요. 지금 고춧가루를 두 종류를 했는데 하나는 고운 거, 하나는 두꺼운 거. 스푼 네 스푼이요. 안타고 색깔이 계속 이렇게 더 빨갛게 돼요. 똑같이 반반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다대기는 됐고요. 여기는 끄고 육수를 먼저 붓겠습니다. 육수는 요 정도 반 정도 다 삶아 놓은 거예요. 다 삶아 놓은 거기 때문에 상관없으니까 일단은 고사리 숙주 바로 끓여서 먹을 거니까 별로 저 뭐지? 금세 드실 수가 있어요. 지금 다 50g씩 맞춰놨거든요. 싫으시면 뭐좀 내가 양파가 싫다 그러면 양파를 좀 빼셔도 되고 양파는 좀 뭐랄까 단맛을 좀 내기 때문에 마늘은 1스푼 그다음에 소고기 다시다는 이것도 이건 1스푼 반 넣겠습니다. 1스푼 반 그다음에 소금은 다시다의 4분의 1 정도. 이건 손으로 할게요. 오케이. 당면 좋아하시는 분은 많이 넣으셔도 되고 보통 한 20g 정도밖에 안 넣어요. 왜냐면 당면이 국물을 막 잡아먹어요. 얘네들 되게 웃긴 애들이에요. 같이 있으면 1시간 놔두면 국물이 하나도 없어요. 집에 있는 숟갈로 한 숟갈 정도 넣으시면 오늘은 숟갈을 안 갖고 왔네.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팽이버섯은 먼저 같이 뜰게요. 뜯어서 이렇게 넣는데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이 삶으면 안 돼요. 파. 그다음에
고추, 빨간 고추. 양계장 맛있게 드세요.